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오늘 무슨 얘기할진 다 이미 아실 것 같고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선됐습니다. 이 보수야당의 대표로 국회 입성 경험이 없는 30대 청년이 당선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좀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뭐 여쭤보기 전에 요즘에 그 이준석 대표하고 누가 더 친하냐, 그 친한 사람 찾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정치권에서. 왜 그런 겁니까? 이준석 대표가 친한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친한 사람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하는. 아무래도 바람이 부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방송 때문에 네. 김재섭 지역위원장을 만났는데 바로 노원구 옆 동네에 본인의 지역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봉구인가요? 네. 그래서 아주 이준석 당대표를 아주 잘한다. 본인이 완전히 그냥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들어봤는데 뭐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백찬 소장도 뭐 별로 아는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그게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어쨌든 이 방송국을 출입하다 보면 이준석 대표가 방송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어쩌다 마주치거나 같은 대기실에 있거나 아니면 같이 방송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뭐 하다 보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근데 제가 제 느낌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을 다 친하게 돼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친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정말 마음속 깊이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인하 평론가하고는 뭐 서로 인사하는 사이라면서요. 인사를 한다는 것과 뭐 서로 무슨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거나 뭐 정말 친하다 이런 건 다른 것이고. 그래서 김인하 평론가는 안 친하다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뭐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친하지는 않고 그리고 만약 이 친하다는 기준을 한번 제대로 적용하려면 그 코인 투자의 노하우를 누가 나누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전화번호 있어요 이준석 당대표? 아니 저 없습니다. 전화번호 없고요. 저도 없어요. 네, 다 안 친한 걸로 하죠. 저도 없어요. 네, 코인 투자의 노하우를 누가하고 나눴는지를 추적을 해봐야 돼요. 김인하 평론가는 그래도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을 갖고 있는 사이다. 아니 누구를 향해서도 막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이준석 네. 대표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주고받지만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는 긴장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네. 거고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만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두 분은 굉장히 신선한 뭐 흐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 평가하시는 거죠? 짧게 한 말씀 그렇죠. 해주시면. 이게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기성정치가 못마땅했으니까 이준석이 완벽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이상적이라서기보다는 이건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된다고 하는 변화의 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거고 네. 그게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나 걸려서야 이제야 이런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고위원도 여성 또 초선 의원 또 연령대도 또 젊은 그런 최고위원들로 구성이 됐죠. 물론 이제 김재원 전 의원은 물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 출신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배현진 의원, 조수진 의원, 뭐 호불호를 떠나서 초선 의원이에요.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 우리 김민하 평론가 또 좋아하는 또 수원의 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고. 고향이 수원이어서. 전 의원이고. 좋아한다고는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수원을 네. 좋아하는 거지. 아, 전 네네. 수원을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미래의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20대, 30대가
미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가 있겠죠. 네. 김윤아 평론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조성을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영리하게 활용을 할 건데요. 이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의 이른바 초선그룹. 네. 거기에 이제 좀 힘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배현진 신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홍 그리고 뭐 일부 태극기 뭐 이렇게 해서 좀 지지 세력이 있는 사람이고 네.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박, 친이계 뭐 이런 걸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개파라거나 뭐 이런 영향이 없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뭐 할당의 혜택 없이도 다수가 어쨌든 여성 지도부가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봐라, 공정한 경쟁을 하면 할당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실력 있는 여성들이 이렇게 많이 지도부에 진출할 수 있다. 네. 즉 할당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나의 주장은 여성에 대한 무슨 적대적인 이러한 의견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논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일반화시키면 어떤 논리냐면 지금 어떤 복지라든가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성 정치와 특히 이제 진보 정치에 대한 특히 이제 지금의 어떤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떤 끼리끼리 나눠먹기 어떤 기득권 정치의 또 하나의 어떤 표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 이런 걸로 보고 있는 층이 있는 거예요. 계층이 있는 것이고 네. 특히 젊은 층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게 어쨌든 당심 앞으로 대선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당심을 흔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좀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 된 건데 전 뒤집어 말하자면 나이로 보면은 이것이 일종의 변화이고 혁신일 수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담고 있는 철학과 가치로 보면 이것은 혁신이 맞는가 그건 앞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변화냐 이준석 그 돌풍이라는 것이 정말 실체와 유의미하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걸 과연 뭐 그냥 젊은 세대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10년이나 있는 사람 10년 동안 묵혀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평가도 가능하지만 저는 지금 터져 나온 것이 MZ세대가 그동안 분노를 했던 거잖아요. 젊은 세대들 응축돼 있던 것이 분노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는 뭐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들에게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이번에 이런 새로운 바람들을 좀 잘 살려갈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총론적인 평가로 이해하고요. 전당대회 결과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어가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당대회 결과가 뭐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이준석 지금 신임 대표가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원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앞섰어요. 네. 물론 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 이전에는 당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민심하고 괴리되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그때 전당대회도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고 오세훈 후보가 오히려 민심에서는 앞섰지만 당심에서 황격하게 뒤지는 바람에 결국 당대표가 못됐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됐고. 근데 이번에는 또 거꾸로 이 정반대 현상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또 다른 불안 요인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일단 그 경선 결과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두 분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그동안 우리가 시사회를 통해서 이준석 돌풍이 부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또 이것 자체를 정말 세대교체의 본격적인 바람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또 다른 또 기득권 정치가 세력화되는 현상이냐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변화의 물꼬가 터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당원 투표의 결과를 보더라도 당심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아주 힘을 전적으로 실어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더 많은 당원 투표를 얻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중요한 과제들이 이준석 당대표 앞에 놓이는데 첫 번째는 안정이겠죠. 네. 얼마만큼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과 기대와는 다르게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또 이준석 이 대표에게 주어지는 아주 이제 냉혹한 평가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포용일 거예요. 얼마만큼
중진 후보들과 경쟁하고 또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은 전당대회 때는 그것이 통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계파를 넘어서서 또는 연령대를 넘어서서 남녀의 구분을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 또 마지막으로는 통합인데 앞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짧게 지적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이번에 여성 최고위원이 3명이나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공정했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네. 과연 이 한 번의 전당대회만으로 남녀 평등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제게에 제가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양성평등은 아주 신중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에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관계일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우리 가장 사랑하는 이 시사야에 나오기 직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약간 살짝 비난을 해요. 아, 원래 사이 안 좋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얘기했었어요. 그건 사적인 감정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는 공당의 제1야당의 대표가 된 마당 그것도 통합을 염두에 둬서는 그런 발언은 좀 곤란하겠죠. 그런데 어떤 발언을 했냐면 왜 입당하라 할 때 입당 안 했느냐. 그랬더라면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라고 약간 꾸짖듯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입당을 하고 말고는 안철수 대표의 판단이거든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지금 기준을 가지고서 이 통합을 앞두고 있는 정당의 대표에게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얼마만큼이나 이준석 대표가 안정, 포용, 통합을 보이느냐는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세 가지 가치를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오히려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가치를 지금 얘기하셨어요. 김민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면 불안 요소가 될 것이 과연 당 조직이 단지 몇 년 전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조직 구성이 바뀐 건 아닌데 네. 그리고 당 전체 아마 그 당원의 어떤 비율을 보면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당원이었던 사람들이 사실 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당의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 당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게 좀 상당히 의구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탄생하면 그래서 첫 일성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수락연설을 보면 비빔밥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빔밥 얘기에서 제가 약간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는 보통 이제 비빔밥을 비벼놓고선 그걸 먹는데 네. 비빔밥을 비비기 전의 상태에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각의 재료들이 살아있어야 한다. 계란 노른자를 터뜨리지 않은 그 상황이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인다. 뒤집어 얘기하면 섞어놓으면 그건 맛이 없게 보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지금까지 현거 과정에서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주장했던 것들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저는 상당히 이제 방점이 찍힌 그런 메시지로 들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공직 후보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컴퓨터 공부시킬 것이다. 자격시험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할 때 국민들은 아 그 정치인들이 컴퓨터는 좀 해야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그거 반발할 가능성이 크고 중진들도 지금까지 어떤 지금 최고위 구성이라는 게 사실 뭐 여성이고 초선인 분들이 뭐 상당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했지만 그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온 모습도 어떤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봉숭아장 비슷하게 지도부가 갈 가능성도 있는데 다만 이러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런 불안감을 상쇄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대선 관리,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대권 주자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 어떤 당 운영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대권 주자 선출 국면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체제가 초반에는 좀 이렇게 흔들리고 툭탁툭탁 할 수 있는데 좀 대선에 관계된 이런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좀 그런 얘기들은 좀 잦아드는 측면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게 정확한 어떤 감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2002년 대선 때 노풍이 불었잖아요. 네. 정치권에 뭔가 바람이 느껴졌다. 바람이라고 할 만한 거를 거의 그 사이에 못 느꼈거든요. 근데 뭐 한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가지고 정치권 전체의 바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한 평가일 수 있겠지만 뭔가의 새로운 바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그 이후에 거의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내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은 분명하다. 이게 과연 뭐 예를 들면은 이른바 86그룹에 대한 어떤 실망감, 뭐 내로남불,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내로남불 공세를 굉장히 거세게 펼쳤는데 어찌 보면 당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현상은 그 같은 세대는 다 퇴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하면서 자기가 같이 퇴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될 대상처럼 국민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대교체의 바람이 상당히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나요? 전 조금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대교체를 아주 부각시키는데 저는 일견 인정을 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르게 접근할 부분도 있다. 과연 이것이 이제 그동안 뭐 50대 또는 60대가 주도하던 정치를 30대, 40대가 이제 넘겨받게 되면 이게 세대교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이번에 단순히 이준석 대표가 어려서 또 젊어서 이준석을 선택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기성세대가 청년 정책을 올바르게 잘 정책에 반영을 했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더라면 이런 현상이 오히려 더 필요가 없었을는지도 모르겠죠. 이건 왜냐하면 결국 앵그리버드, 분노화에서 폭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재테크로 가상화폐도 가능성을 점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0대에서는 이제는 도저히 맡겨둘 수가 없었다. 기껏해야 정당에서는 청년위원 정도나 배정을 하고 최고위원회의를 하거나 또는 의원총회를 하면 저 구석에 있는 이 초선 의원들한테 아 그래 당신들의 의견은 뭐예요? 이렇게 그냥 구색 맞추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단순히 나이가 젊어진다 세대교체로 분석을 하면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방송에서는 이 새로 구성되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보다 연령대가 좀 낮아졌다. 이걸 자꾸 비교를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아니라 얼마만큼 새로운 정치를 반영시킬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나이가 좀 젊어진 것 외에는 새로운 정치를 반영을 못한다? 여전히 구태다? 그럼 저는 더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저는 이제 온도차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아, 유승민이 건너지 못한 탄핵강을 이준석이 건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여당의 전직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향한 어떤 그분들을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의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다 비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주장이 그게 탄핵의 강을 건넌다는 것이든지 탄핵은 정당하다는 것이든지 아니면 탄핵은 잘못됐다는 것이든지 그거 다 상관없고 이전에 이전 정권에서 또는 이전 정권과 관계된 맥락에서 뭔가 역할을 한 사람들 그리고 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그 이전 정권들과 지금 문재인 정권도 자기들이 느끼기엔 큰 차이 없으니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준석 돌풍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 가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네. 얘기한 게 지금 당에서 용인이 된 거잖아요. 네네. 물론 상당 부분 당원들은 반발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겠지만 어쨌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루어 보면 앞으로 이 정치가 우리 다른 여당의 정치도 그렇고 야당의 다른 부분들도 그렇고 이준석이 대표가 됐다. 이것에 비견할 만한 지금 변화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갈 길이라든가 이런 갈래를 지금 잘 만들어야 된다. 잘 타야 된다.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두 분의 말씀이 약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세대교체 이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얼마나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인식하는 게 좋겠다. 근데 김민하 평론가는 세대교체 바람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맞아 보인다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신 것 같아요. 나이라기보다는 네. 이전의 정치에 대한 집단적인 어떤 비토 이런 정서라는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역으로 한번 질문을 그러니까 답을 좀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준석의 승리라기보다는 중진의 실패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청년 정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준석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중진들이 그동안의 정치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준석 후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날카롭게 공격도 제대로 못했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개판 논쟁을 만들어냈고 막말로 가고 이런 중진들의 모습이 결국은 이제 중진들은 물러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여론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당 운영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죠. 능숙한 아마추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치 경험도 많고 5선, 4선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를 제외하면 4명의 당대표 경쟁을 했던 의원들의 선수가 합하면 18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만큼 정치적 경륜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전당대회의 대결 구도가 참신이냐 경륜이었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무능한 정치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성과를 평가받았다 그러면은 이준석 현상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준석의 승리로도 평가받는 것도 저는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준석의 돌풍과 이준석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중진의 무능력, 중진의 구태. 바로 이게 사실은 정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호영 후보도 그렇고 홍문표 후보도 그렇고 조경태 후보도 개인 개인은 기라성 같은 중진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새로울 것이 있느냐.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번을 세대교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트렌드 변화라고 봐요. 바뀐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중진 후보들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부응하지 못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게 그 내용이 맞든 틀리든 저는 뭐 상당 부분 저는 이준석 대표 철학에 동의를 안 해서 틀린 부분이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맞든 틀리든 자기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을 얘기했어요. 네. 그걸 중심으로 자기 논리를 꺼냈는데 중진 후보들은 뭘 했냐면 계산을 얘기했습니다. 계속. 네. 본인이 유리하기 위한 어떤 의제를 던지거나 그게 예를 들면 뭐 배우, 유승민 배우론, 김종인 배우론, 윤석열 홀대론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뭐 승리하기 위한 무슨 이러한 어떤 셈법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이준석은 할 말 하는데 중진들은 계산만 한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전혀 공격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앙금이나 이런 것들은 선거 이후에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은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이후에 당 운영의 맥락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준석이 주장하는 가치와 노선이라는 게 당 차원에서 어떻게 구현되느냐 그 가치와 노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해서 갈등 구조나 이런 게 새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찌 보면 그 사실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도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구도로 대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중진들도 다 자존심 싸움을 하면서 서로 간에 지금 합종연행도 안 하고 끝까지 가니까 표가 분산되고 그러니까 중진한테 갈 당원들 투표가 결국은 다 분산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되는 이런 경향도 나타난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점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준석 당대표의 이 당대표가 되는 배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꾸 이준석이라는 인물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명의 중진 경쟁들이 그럼 다른 방법을 썼으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었을까. 저는 제갈량이 와도 힘들다고 봐요. 장자방이 와도 힘들다고 봐요. 이거는 속수무책이고 자꾸만 이준석이 어떠냐 저떠냐 평가를 하는데 저는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건 이준석 당대표라는 사람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지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MZ세대의 분노 그다음에 신진세력의 반발 청년 정책의 강력한 요구 이게 이제 뭉쳐져서 이준석이라는 인물로 투영이 된 것이지 네. 그럼 뭐 이준석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로 나서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없었겠어요? 그 현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럼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준석 대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언론에서 규정하기로는 무한 능력주의 2단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여성 호남 청년 가산점제 할당제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직 후보자는 자격 시험을 거치도록 하겠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누구를 배려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경쟁을 붙여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을 난 선택하겠다.
나는 능력을 우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이준석 신임 대표의 정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세계관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이제 세상을 움직이면 모든 게 잘 되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지금까지의 이제 뭐랄까요 정치도 사실은 그래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까지 정치의 문제는 대변해야 될 사람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될 것을 배려해주지 못한 것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에게만 좋은 그러한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해법대로 하면 사실은 지금 얘기는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공정한 체제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이제 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실력이라는 게 뭐냐? 이 실력을 측정하는 도구라는 건 결국 뭐 시험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 것은 사실은 출제자의 마음이거든요. 출제자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이전까지 어떤 보수 정치가 내세웠던 철학이나 그런 가치들의 동호 반복이거나 다른 버전의 반복처럼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떤 우리 사회의 일각의 어떤 변화에 대한 요구나 이런 열망을 받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점들을 만드는 정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과 우려를 보고 이게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어찌 보면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능력도 결국은 능력을 쌓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 결과적인 능력만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룬다고 하면은 애초부터 불공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뭐 이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겠지만 공천자격시험제 어떻게 보세요? 어학능력시험이나 이런 거 치러가지고 공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거. 이게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엽적인 거 가지고서 전체를 다 해석하려고 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준석 당대표가 잘하고 못하고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도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고 대중이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대권에서 임기 2년제 당대표가 자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그건 뭐 대중이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점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정치 현상을 분석할 때는 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 분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본인은 사실은 강자인 것 같아도 약자죠. 왜? 원내에 진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하는 세력도 없고 그렇다면 뭐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내부 자극을 줄 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당이라는 거는 당대표가 원한다고 해서 그럼 송영길 대표가 원하는 대로 다 되나요? 다 안 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로서는 끊임없이 자극을 줄 수 있는 동력을 끄집어내야만 당의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하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건 구태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권이 굉장히 유권자를 대변하는 건 공정할 것 같은데 안 공정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형제, 누군가의 아들 그러면 그 지역의 토호가 돼서 그냥 무혈 입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구를 꺼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새로운 도구를 꺼내드는 것을 지금 이준석 대표는 시도를 하는 거죠. 네. 그 공천 시험 보는 얘기 하나만 하면은 네. 이게 컴퓨터 실력이 모자라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교육시키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네. 교육의 기회를 주고 교육시키고 교육받지 않으면은 뭐 여러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령 그러한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정말 배움이 없는 청소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국회의원 시켜줄 수 있는 거냐 그런 정치 가능한 거냐 그런 틀에서는 그거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래서 네. 누구를 대변하는가가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의 어떤 핵심인데 그 대변의 조건을 시험 성적, 시험의 결과 이걸로 자격화하는 어떤 그러한 얘기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한마디는 꼭 하고 싶은데
김민하 평론가의 이야기대로 그게 능력주의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의 사각지대를 또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본다는 것을 시험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이전에 정치권이 뭐 이른바 개파로 공천주의 그렇죠. 이런 부작용을 네. 좀 줄이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고 그건 뭐 다른 방법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론 공정하다는 착각 이라고 하는 뭐 그런 뭐 그런 책도 있대요. 네. 마이클 샌델인가 예, 뭐. 맞습니다. 뭐 최근에 나와가지고 또 네. 얘기 언급이 자꾸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이제 본격적인 무대에 올라서게 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첫 번째 과제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대 흐름은 탔고 보수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는 선점한 효과는 대단히 클 것 같다. 자산으로 남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국민의당하고 그동안에 통합 추진해왔잖아요. 이쯤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걸 먼저 풀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도 같이 움직일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잘 풀어야죠. 잘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는 대체적으로 매뉴얼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당대표가 되는 것과 당대표가 돼서 어떤 리더십을 보이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많고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돌풍이 아니라 이준석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앞두고 있는 과제가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합당인데 첫 번째로는 사심이 없어야 돼요. 선당구사가 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관계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껄끄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되는 방송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왜 단일화 때 입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사실 거론할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그럼 들어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더 명확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일단은 이제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그래도 보수 통합을 해야지 이 자기 대권에서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 분열이 안 되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만큼 유기적 통합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불협화음만 이어지다가 끝내 통합이 안 되면 더 이건 부정적인 또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무엇보다도 이제 이 이준석 대표로서는 얼마만큼 이 공정하고 서로 간에 열린 가운데서 통합을 논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네. 첫 번째로 봐야 돼. 소통이 우선이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소통은 상계동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뭐 하겠다고 하니까 뭐 그걸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윤석열 개인들의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들을 보면은 네.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탄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은 하나만 크게 빛나는 게 중요하지 여러 개 있어봐야 이제 가장 빛나는 별만 보이고 다른 별들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본인이 대선 출마는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안철수, 윤석열 등의 대권 권자들을 붙들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 좀 약점이 결합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외곽에서 뭐 이렇게 지금 수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은 없어졌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좀 어떤 뭐 지분 얘기라든지 무슨 뭐 이런 좀 내부적인 논란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통합하는 거 외에는 서로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통합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단 상황은 조건이나 이런 건 청취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건 단답형으로 여쭤봐도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한 7, 8월 중으로 합당이 성사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저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 좀 복잡하다. 어렵다. 네. 예, 김민하 평론가. 저는 뭐 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짧게 윤석열 총장 얘기하면서 다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은 네. 한 방송에서도 이준석 당대표가 지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건 왜냐하면 큰 정당이 작은 정당과 합당할 때는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안철수 대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변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과 어떻게 손을 잡을 것이냐. 일단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의 바람을 만들어 놓고
본인이 대권에 나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대권주자로서 누군가가 그 바람을 같이 안아가면서 결합이 돼줘야지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역으로 보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이 바람을 안고 가줄 것이냐 이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무대 데뷔와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런 어떤 새로운 바람을 안고 가는 것 이게 어떻게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뭐 모든 후보들이 의식을 하겠죠. 이런 MZ세대의 새로운 바람을. 그런데 무엇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유력 후보가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 여권 내에서 20, 30대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바람이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을 MZ세대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보수 야권 쪽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이준석 대표가 몰고 온 이 2030 세대의 새로운 돌풍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싶어서 7, 8월에 국민의힘 입당도 본인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또 다른 보수 야권 후보들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2030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건 후보와 상관없이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이제는 최우선적으로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네. 김남풍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준석 대표가 간발의 차로 지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변화의 조짐은 보였기 때문에 윤석열이 가서 이 변화를 마무리하고 내 위주로 대선까지 간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용이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당은 대선주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탄생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만들어내고 이준석이 불러일으킨 돌풍에 얹혀가야 되는 그림인 거잖아요. 이 관계에서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갑은 이준석인 거거든요. 그럼 네. 이 관계라고 하면 네. 물론 이준석 본인이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중심의 정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크게 대세엔 지장이 없는 것이고 다만 스텝이 좀 꼬였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준석 바람이 올라탈 것 같으면 그전에 권성동 정진석 기존의 이 중진 의원들을 만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좀 꼬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야당의 이런 이준석 돌풍이라든가 대권 경쟁이 비교하면 지금의 여당의 대권 경쟁 상당히 재미없을 거거든요. 이 구도로 가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경선 연계해가지고 좀 더 뭔가 구도를 드라마틱하게 다이내믹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조기에 대권자로 확정해가지고 이슈 파이팅으로 가자. 이슈 파이팅으로 이 이준석 돌풍과 윤석열 돌풍이 있는 이 야당하고의 어떤 대립구도를 확 만들어보자. 이 주장을 서로 할 것 같은데 뭐가 효과적일지는 아마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정치가 흥미로워졌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변화무쌍한 정치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